저항의 사슬 노바의 왕력 카데나가 메이플햄에 찾아왔습니다. 체인을 활용해 이동하고 적을 처치하는 카데나를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메이플햄 TV의 지금 페페 대부 진입니다. 페페님, 이번 9월에는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가 추가되었죠? 네, 사슬을 휘두르는 그란디스 도적 카데나가 메이플월드를 찾아왔습니다. 네, 얼른 만나보러 가시죠. 저항의 사슬 노바의 왕력 카데나가 메이플햄에 찾아왔습니다. 체인을 활용해 이동하고 적을 처치하는 카데나를 만나보세요. 카데나는 체인과 트랜스미터를 사용하는 도적 직업군으로 체인 아츠와 논 체인 아츠를 함께 사용하며 개성 있는 전투 액션을 선보입니다. 카데나의 대표 스킬로는 적에게 사슬을 걸어 데미지를 입힌 후 빠르게 달려가는 체인 아츠 체이스와 체인으로 무한대를 그리며 사정없이 휘두르는 체인 아츠 터프 허슬 등이 있습니다. 5차 스킬로는 수많은 체인들로 결박된 공간을 열어 거대한 체인을 생성해 하나의 적을 공격하는 체인 아츠 퓨리와 소용돌이로 적을 공격하는 체인 아츠 메일스트럼이 있습니다. 스킬들이 정말 화려하죠? 메이플 월드에 찾아온 카데나 많이 기대해주세요. 카데나를 빠르게 성장시키고 싶은 용사님들을 위해 다양한 성장 지원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정한 버닝 캐릭터가 레벨업을 하면 140레벨까지 무려 2레벨을 더 올려주는 메가버닝 플러스 이벤트, 그리고 카데나로 레벨업을 하고 미션을 클리어하면은 특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카데나 성장 미션 이벤트로 경험치와 보상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보아요. 뿐만 아니라 카데나가 레벨업한 만큼 기존 캐릭터에게 경험치를 지급해 함께 성장하는 카데나와 함께 성장하기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 메이플 스토리 M에서 카데나와 함께 모험을 시작해보세요! 지인님, 벌써 무더운 여름이 끝나고 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이 찾아왔죠? 네, 그렇게 찾아온 가을을 맞이해 엘리넬 학원의 꼬마 요정들이 특별한 파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메이플 월드에 등장한 커다란 보름달을 따라가 풀문 파티를 즐겨주세요. 풀문 파티는 다양한 이벤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풀문 파티를 위한 선물을 포장하는 선물 포장 챌린지가 있습니다. 선물이 재료 3개를 한 줄에 매치하는 재미난 미니게임을 즐겨보세요. 달에게 다가가고 싶어! 미니게임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타이밍에 맞춰 탑을 높이 높이 쌓아 더 많은 보상을 받아가세요. 꼬마 요정들이 파티인 만큼 꽃잎 팅커를 모으는 점핑 유니콘 미니게임도 있는데요. 점프를 하며 꽃잎 팅커들을 모으고 달사탕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엘리넬 신비의 도서관에서는 많은 버프를 받아갈 수 있는데요. 자동 전투 시간에 따라 얻은 스킬 포인트를 사용해 버프의 레벨을 올릴 수 있어요. 경험치 증가, 물리 데미지, 마법 데미지 증가를 비롯하여 다양한 버프를 제공하니 9월에는 많은 보상을 얻어 카데나와 더 오래 자동 전투를 해보세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모은 달사탕을 파이니에게 선물하면 경험치를 얻는 파이니 마법 지팡이도 있으니 열심히 참여하면 더 빨리 레벨업을 할 수 있겠죠? 이외에도 자동전투 시간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는 요정운이와 매일매일 자동전투도 있으니 어서와서 풀문 파티를 즐겨주세요. 그럼 이번 달 메이플햄 TV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패치노트를 참고해주시고요. 영상 끝에 나올 선물도 꼭 받아가시고요. 9월에도 메이플햄 월드에서 만나요. 안녕!